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바로 사업성과 수입이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우리가 이걸 바로 사업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건 없어요. 일단 이번은 열흘간 테스트 코딩합니다. 10일간 코딩하는데 10일간 코딩해서 이것을 바로 사업화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상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측면? 과연 우리가 이 하드웨어 설계도 온전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 종류 이제 기초 설계, 개념 설계 이거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골조 모듈 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상세 설계 베타 테스트. 먼저 알파 테스트, 다음에 베타 테스트, 다음에 시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보는 적용 테스트 배드를 적용해서 적용 테스트를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상품화 되니까 이걸 뭐 열흘 만에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은 안 되지만은 일단 만약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설계하고 다음에 뭐 테스트하고 뭐 또 보완하고 뭐 갱신하고 다시 또 뭐 수정하고 등등의 작업을 거쳐서 알파 단계 거치고 베타 단계 거치고 실증 단계 거치고 실험 실증 등등 거친 다음에 이제 상품화. 이거 이제 런칭이라고 해놨죠. 런칭. 요런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요걸 앞으로 진행한다고 가정을 할 때, 요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화 열흘간에서 실제 사업화로 한번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만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열흘간 코딩에서 어떤 설계도나 어떤 간단한 시연 가능한 코드까지는 만들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10일간 코딩에서 일단 시연 수준의 코드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화 여부를 판단하는 걸 이렇게 하죠. 여부를 판단. 사업화 추진 여부죠. 뭐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190개국의 무인 출입국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죠.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될지, 190국 각국에 그 통로 3개짜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머신이 3개씩 들어가니까 대략 뭐 550개 정도, 570개 정도가 설치되겠네요. 기계는 570대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90세트 또는 570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다음에 서버 설정하고 각 국가별 서버와 그리고 세팅하고 그 서버들 간의 동시 메커니즘을 또 구성하고 열국의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열흘이면 충분해요. 열흘이면 뭐 코딩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마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입, 사업성과 수입을 일단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출국하는 숫자가 3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인원이에요. 3천만 명이 나간단 말이 아니라 누적 인원이 3천만 명.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3천만 곱하기 2 하면 6천만 되겠죠. 연간 이용 횟수 예상은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예산은 6천만 해요. 6천만.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용 요금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를 심사 대기하지 않고 사람 심사원 출입국 관리 요원이죠, 그죠? 출입국 관리 요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한다는 거죠. 통과하는 데 대해서 어떤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서비스 비용을 부과.
서비스 비용을 예를 들어서 1달러로 가정을 하면은 1달러. 그러면 연간 6천만 달러가 되겠죠? 연간 6천만 달러가 수입이 6천만 불의 수입입니다. 6천만 불 한국 돈으로 뭐 700억 좀이 안 되는 돈이겠네. 그걸로서 요것을 다 비용 기계들 570대의 유지 비용과 운영 비용, 제작 비용, 감가상각비를 뽑을 수 있을지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또 뭐 그리고 6천만 명이 다 이용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용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굳이 뭐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출입국 관리 요원 심사를 그냥 거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기계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바로 통과니까 통과는 시간이 뭐 1초, 2초 초 단위로 결정이 나니까 요거는 그죠? 시간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들은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씩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다음에 이게 성공적이라면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내외 어떤 통관 절차를 대신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죠. 일정 부분 대체. 요게 큰죠, 사실은. 사실은 요거는 큰 돈이고, 여기에 비하면. 요게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요게 엄청난 어떤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 가거나, 부산에서 서울 가거나 할 때도 공항 심사를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저기,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입국장 들어갈 때 여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저기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스에게 또 티켓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의 어떤 재반 확인 절차를 모두 대신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스에게 굳이 표를 보여줄 필요도 없이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제주에서 서울을 갈 때나 서울에서 어디 뭐 태국을 가거나 서울에서 어디 프랑스 파리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어떤 사람에 의한 확인 절차가 없이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말은 간단하지만은 또 이렇게 썩 간단하진 않은데 국내선을 타는 경우만 하더라도 뭐 몇 차례를 거치죠. 입국장 들어갈 때 여권하고 신분증, 신분증과 본인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고 공항 비행기를 탈 때 보여주고 그리고 엑스레이 통과할 때 신체 검사하고 뭐 등등을 거치잖아요. 국내선도. 근데 그거를 뭐 그러한 과정들 역시도 요 우리 이 시스템으로 다 대신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까지도 다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고작 10일간 코딩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목표가 거창합니다. 거창하지만은 10일 코딩을 해보면은 이것을 사업화를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사업화를 추진할 만한 역량이 된다라고 판단된다면은 이번은 코딩에 열흘간의 코딩에 참여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펀딩을 받거나 해서 요 사업이 실제로 계속해서 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하드웨어 설계 제작까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하신다면 비단 어떤 코딩을 코딩 실습으로서 코딩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업화 측면에서 참여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 물론 이걸 이 열흘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코딩을 하면은 100% 어떤 사업화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사업화 추진 여부를 판단할 만한 기초 자료는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열흘간으로서.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